그래. 역캠도 다 포함시킬게요. 그러면 계속 그 게임 방송만 하는 사람들밖에 안 보여가지고. 그래서 이걸로 할게요. 근데 그래도 모르는 사람들밖에 안 나온다. 맞아. 선아님 ASMR 많이 봤었죠. 아는 분 한 분 나왔네. 선아님. 근데 요즘 그 모르는 사람들 너무 많아. 방송하는 사람들 중에서. 지혜님 나왔네. 지혜님 나왔는데 넘어갈게요. 오리님은 이름은 들어봤어요. 오리님은 이름은 들어봤는데, 근데 누구지? 진짜 누군지 아무도 모르겠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자, 릴카님 나왔죠. 네. 아, 베리님 들어봤죠. 근데 그쵸, 이분이 하시던데. 키치님 이분은 제가 실물분도 있어요. 제가 실물분도 있고 공식방송에서. 아, 인성빈님 이름은 들어봤어. 이름은 들어봤고 이분은 실물 봤어요. 공식방송에서 공식방송에서 실제로 봤고, 드리님은 그리고 둘 다 몰라요. 둘 다 모르고 이하린님 각도가 좀 아깝긴 한데 이하린님은 들어본 적 많죠. 그리고 둘 다 모르는데 둘 다 모르는데 미래님은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하도 많이 봤어요. 알고리즘의 무서움. 유튜브 알고리즘의 무서움. 자, 둘 다 모르는데 둘 다 모르고 오 세다 찬이님 열매님. 개인적으로는 이 두 분 중에서는 그래 김이다님 미안. 멀리네. 자, 이채인님하고 나랭님 있는데 두 분 다 꽤 유명한 분이긴 한데 한 분은 결혼하셨죠. 네, 자, 이태리님 미안해요. 네. 이러고 둘 다 몰라. 두 분 다 모르고요. 아이샤님은 전에 얘기 들어본 적은 있는데 요즘도 방송하시나? 모르겠고 요즘 BJ들 너무 많아. 좀 애매하다. 일단은 1라운드에서는 BJ들이 누구누구가 있는가를 약간 좀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군요. 자, 이슬님 나왔고 세경님 나왔는데 이슬님 요즘 방송하나? 모르겠고요. 자, 겨울님 나왔고 도아님 나왔어요. 네, 겨울님 나왔고 도아님 나왔는데 도아님 제가 공식방송에서 멀티기 한번 보셨어요. 두 분 다 몰라. 두 분 다 모르고. 그리고 지영스트님은 제가 친해질 때 어디 한번 대회에서 같이 본 적 있어요. 자, 파인님 엔진님 나왔죠. 네. 되게 이름 들어본 분들끼리 막 대결해서 만났나? 두 분 다 몰라요? 서인님 임지름님 커버. 이게 모르는 BJ분들끼리 매칭해 보고 팝이하고 팝이끼리 매칭해 보는다니까. 이런다니까요. 커버 또 제가 모르는 BJ분들하고 매칭이 붙어요. 둘 다 몰라요. 그러니까 이름 들어본 분들끼리 붙고 이름 안 들어본 분들끼리 붙고 막 그래요 지금. 두 분 다 몰라. 혼님님 이름만 들어봤어요. 사실 좀 이상하게 나온 것 같긴 한데 뭐 그래요. 좀 애매하긴 한데 그만. 두 분 다 애매한데? 두 분 다 모르겠는데? 와, 커봐. 또 이름 들어본 분들끼리만 붙는다니까. 이게 저기요, 이거 그 티코 이거 대신 좀 이상하게 따놓는 거 아니에요? 왜 그 모르는 분들끼리 붙여놓고 왜 이름 들어본 분들끼리만 뭘 붙여놓지? 자, 박다리님, 한지다님 두 분 다 맥심 출연 이력이 있죠? 두 분 다 맥심 출연 이력이 있어요. 놀랍게도. 이 박다리님 이분은 그 맥심에 따로 출연하셨고 한지다님은 작년에 미스 맥심 준우승했어요. 미스 맥심 컨테스트 준우승했는데 참고로 저는 작년에 그 미스 맥심 그 알고리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게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6강까지 갔던 그 제가 역사 크리에이터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 사학과 전공하시는 분이 6강까지 갔더라고요. 뭐 그렇다고요. 어쨌든 미스 맥심. 두 분 다 몰라요. 두 분 다 모르고 네, 두 분 다 몰라요. 코코님 세인님? 코코님은 이름은 들어봤어. 근데? 코코님은 이름은 들어봤고 자, 수인님, 화정님 두 분 다 이름 들어봤었어요. 자, 두 분 다 이름 들어봤었는데 네, 두 분 다 몰라. 그리고 아야드님 이름은 들어봤어요. 이번 그 뭐냐 구각 연주하는 분이죠. 레인님 모르겠고 태양님은 알죠. 설마 뭐냐 유튜브 좀 한다는 사람들 중에서 태양님 모르는 사람 있을까? 두 분 다 모르겠는데 태양님. 어쨌든 태양님 모르는 사람 없지. 두 분 다 몰라요. 두 분 다 몰라. 역시 모르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내가 아프리카 TV에서 방송을 몇 년을 했는데 두 분 다 몰라요? 두 분 다 모르고 박사님 이름은 들어봤어요. 박사님 작년에 신입이었죠. 강민정님 이름은 들어봤어요. 근데 이름은 들어봤는데 이분이 좀 많이 봐가지고 내 집에서는. 아, 서한님 이분 인스타에서 유명하던데? 서한님 이분 인스타에서 유명해. 혜민님 이분은 그 혜민님 이분 저 공식방송에서 봤어요. 그 카드 장모집 같이 출연했던 분이에요. 이수만님은 알지? 이수만님은 공식방송에서 본 적 있어요. 그리고 박다희님 공식방송에서 본 적 있어요. 두 분 다 몰라요?
요즘 방송 복귀는 한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요. 둘 다 몰라요. 둘 다 모르고. 아니 모르는 DJ도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분은 뭐냐 박현우 방송에서 만난 적 있어. 카랑님은. 그리고 둘 다 몰라요. 둘 다 이름만 들어봤어요. 몰라요. 둘 다 모르고. 수빈님만 이름만 좀 들어봤어. 헐. 여러분. 자, 1라운드가 끝났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그 역캠이 누가 이상형이었는지는 제 예전의 이상형 월드컵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네, 저는 보다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겠네요. 야. 한나님이 안 나올 줄은? 잠깐, 이거 몇 명이었어? 143명인데 그 128강 중에 한나님이 없었다니? 쩝쩝. 한나님이 나왔으면 한나님이 1등이었는데. 뭐. 그러면 저는 이제부터 좀 정말 제 주관적인 느낌으로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넘어갈게요. 네. 이분 자세까지 못 갈 것 같긴 한데 소장님 실물 이쁘기는 한데 몰라 이분이 약간 사진빨인가 모르겠어요. 어렵다. 한번 본 적 있는 사람 보다. 아 그 인스타에서 유명한 분이랑 어쩔 수 없어. 누군지 알기 때문에 미스매치네 이력. 좀 어려운데 솔직히 이분 사진빨 조금 애매하다. 진짜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지고 있어 조금. 아니 나 객관적 이분 아 좀 어렵다. 띠양님하고 임선빈님 2라운드부터 세게 붙는데. 근데 이제 성격은 짱님인 것 같은데 예측에서 대단한 성격으로는 성격으로는 짱님이에요. 예측에서 보이는 성격으로는 짱인데 모르겠어. 임선빈님은 예측에서 그런 것에만 성격으로나 드러나서인지 모르겠는데 좀 애매하네요. 그래 구독자 수 두 분 다 몰라요. 와 세다 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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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인데 저는 솔직히 이제 두 분 다 예측에서 많은 영상들을 봤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 좀 더 가까워요. 두 분 다 모르겠고 이분은 실제로 본 분이라서 그 조금 많이 가고 있죠. 두 분 다 모르겠고 둘 다 모르겠고 근데 이거 모르는 분들 이외로 토너먼트에서 상위권에서 올라왔어요. 와 두 분 다 유명한 분들이죠. 나래님하고 박사님. 사실 두 분 다 짝이 있는 분이잖아요. 나래님은 결혼 사귀고 박사님은 그 실제 남친 공개된 분이죠. 네 아직 그리고 두 분 다 모르겠고 알고리즘 때문에 많이 본 분이고 이 두 분 중에서 저는 네. 솔직히 좀 지적이야. 릴카님은 릴카님은 좀 약간 지적인 측면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내가 교육 DJ이다 보니까 교육 DJ이다 보니까 조금 약간 지적인 분을 찾기 잘 먹어가지는 해요. 뭐 그 사진이에요. 둘 다 누군지 모르겠고 둘 다 모르겠고 둘 다 모르겠고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소다에 많이 쓰시네. 같은 분들이 소다 어플 한번 참고 해볼게요. 자 미래님은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유명한 분이고 그 드립을 좀 잘 치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아나라님은요 제가 예전에 홍대에서 그 박현우 남성님도 마주치자 이랬잖아요. 야 현우하고 근데 그때 현우하고 홍대에서 마주쳤을 때 이분도 실제로 봤어요. 이분도 실제로 봤었는데 이분 실물 괜찮았어. 둘 다 모르겠는데 와 두 분 다 쌤부진데. 자 이제 샤니님은 진희단님한테 보내드려야겠죠. 네 그리고 와 여기도 개긴 좀 세다. 샤니님하고 파이님 소속사가 같은 분들이에요. 그 두 분 다 그 인창정치 소속사예요. 인창정치 소속사인데 혜린님은 제가 공식 방송에서 적합한 한국지서 주문과 스피치 할 때 저 그 영상 찍어준 분이거든요. 혜린님은 그래서 제가 알고요. 그 혜린님은 그래서 그 알고 파이님은 딱 합이 갓달았을 때쯤부터 유명했었어요. 근데 이제 두 분 다 첫인상으로만 봤을 때는 내 파이님 이분 그 파이님 유튜브를 꽤 많이 봤기 때문에. 자 수인님하고 꾸레님 이분들도 좀 어려운데 그 수인님 그 유튜브에 맨날 이거 보여 이렇게 하고 나온 거 많더라. 이분을 많이 봤죠. 근데 선생님 요즘 방송 안 하잖아. 두 분 다 모르겠고 이분은 모르겠어. 이분은 자 이분이 12개 때 내가 본 적 있고 사진을 한번 모르겠는데 제가 작가님 실물을 본 적 있어서 아 32강에는 올라왔네. 와 세다.
100만 유튜버 대 100만 유튜버다. 100만 유튜버 대 100만 유튜버가 16강에서 붙었네요. 네. 네, 선아님. 선아님, 근데 실제 본명은 아마 경선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한진아님 수고하셨어요. 사진으로만 봤을 때. 와. 두 분, 이분 대진 세요. 자. 그 귀여운 볼살 컨셉 때, 이거 컨셉 때, 얼짱시대 컨셉이죠. 얼짱시대죠. 근데 저는 얼짱시대 세대라서. 자, 이제, 태림님한테 보내드릴게요. 인지도. 인지도는 파이님이지. 역시 인지도 문제. 실물을 알기 때문에. 저기 피츠님 공식 방송에서 두 번 뵀는데 이제 여기서 피츠님이 아마 탈락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두 분 다 모르겠는데, 두 분 다 누구지 모르고, 두 분 다 모르고, 자, 이제 두 분 다 공식 방송에서 두 분 다 방송에서 봤던 분들이에요. 두 분 다 방송 활동을 하면서 실제로 본 분들이라서, 좀 어려운데 저는 이분으로 갈게요. 네. 그리고 네, 지금님 선전하고 있죠. 자, 두 분 중에서 아무래도 저는 지적으로, 그러니까 릴카님은 이제 좀 약간 지적으로 좀 지적인 이미지가 좀 강하잖아요. 아무래도 좀 그래서 그런 거고. 네, 이분 가고. 좀 약간 애매하게 16강이 올라왔는데요. 좀 애매한 16강. 선아님하고 지금님 있는데 저는 선아님 탈락. 와, 100만 유튜버 두 명이 탈락했어요. 100만 유튜버 두 명이 탈락했고, 자, 사진만 보고 판단했을 땐 이쪽. 그리고 네, 이쪽. 그리고 오, 좀 세게 붙었네요. 게임 대 게임이죠. 자, 게임 대 게임인데 솔직히 진짜 릴카님이 좀 지적이긴 하지. 실제로 봤던 분. 자, 두 분 다 이제 공식 방송에서 본 분들인데. 근데 두림님은 공식 방송에 같은 방송에 나오기만 했고, 박가을님은 실제로 얘기도 했죠. 두 분 다 이름만 들어봤고. 네, 파이님. 자, 8강이에요. 8강, 여기서부터 이제 좀 센데. 네, 역시 지적으로 센 분. 와, 여기도 세다. 팝이 대 팝이다. 팝이 대 팝인데, 네, 이제 지금님도 그렇고 파이님도 그렇고, 이제 두 분 다 약간 제 인상에는 조금 그래도 좀 꽤 뭐 가끔씩
유튜브 봤던 분들인데 지금쯤 요즘 뭐 하나 모르겠네. 요즘 막 바쁘다는데. 근데 대파이님 그리고 자, 이 두 분들은 진짜 사진으로만 판단하고 있어요. 자, 두 분 다 이제 실제로 봤던 사람들인데 네, 이분 갈게요. 자, 준결승. 네, 저는 지적인 분을 선택할게요. 자, 애매하죠? 노래를 잘하는 분이냐 아니면 좀 이제 뭐냐 그 개성이 되게 그 뭐냐 털털한 분이냐 노래 잘하는 분이냐 좀 성격 좀 와, 공교롭게 결승이 두 분이 좀 서로 좀 친한 사이인 걸로 알거든요? 어. 와, 두 분끼리 이렇게 붙었네요. 팝이 대 팝이. 근데 솔직히, 4강전에서 세 분이 팝이긴 했어요. 저기, 주영스트 님도 팝이잖아요? 자. 솔직히, 결승까지 와서 진짜 고민한다, 나. 아무래도 한나님이 결승까지 안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한나님이 오늘 여기에 리스트에 없어가지고 솔직히 저는 고민하고 있어요. 한나님이 없어서 리스트에 지금 되게 고민하고 있는데, 그 뭐냐, 자, 정말 두 분 중에서 제 주관적인 기준들을 도입을 했을 때, 네, 저는 릴카님이에요. 왜 그런지 이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이 뭔 개소리야!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 설명이 좀 필요한 이유가, 제가 아무래도 좀 교육 BJ이다 보니까, 좀, 되게 좀 약간 지적인 스타일을 좀 약간 좀 찾은 것 같아, 내가. 그러니까 정말 그 외모만으로 따지는 것도 아니고 좀 지적인 스타일을 좀 찾았을 때 그래서 제가 아마 1위가 릴카님으로 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몰라, 이거는 약간 대진의 영향일 수도 있어요. 대진표의 영향일 수도 있는데 대진표의 영향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네, 저는 딱 그냥 그런 이상형 월드컵만으로 갔을 때 그냥 대진표의 영향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저는 여기 한나님이 여기 리스트에 지금 랜덤으로 여기에 안 뽑혀 들어와가지고 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한나님이 들어왔었으면 저 한나님이 1등이었을 거예요. 물론 한나님이 최근에 이제 그 뭐냐 결혼해서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밝혔지만 저는 뭐 그래도 이상형은 이상형이잖아요. 그리고 한나님은 또 이제 역사 크리에이터끼리 또 한나님은 지금 저한테도 뭐 좋은 선배기도 하고 뭐 선배 크리에이터로서 되게 저는 좋아하는 분이기도 하니까 선배로서 좋아하는 거지. 한나님은 지금도 저하고 뭐 가끔 뭐 SNS에서 뭐 서로 뭐 얘기 나누고 뭐 지금도 좋은 선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얘기를 해주려고 저는 오늘 일부러 이 이상형 월드컵을 한 건데 뭐 어쩌다 보니 한나님은 여기 리스트에 안 떴고 그 릴카님이 우승을 해버렸네요. 뭐 어쨌든 뭐 릴카님도 뭐 지적인 이미지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 과거에 그 커리어도 있고 그 승무원 커리어 있죠? 승무원 커리어도 있고 그 릴카님이 아무래도
몰라 유학도 했었고 뭐 어쨌든 되게 지적인 면이 좀 많은 분이잖아.